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 말거리 동성로에 왔는데요. 오늘의 패션피플 타이틀은 연예인 패션 따라잡기입니다. 제가 저쪽에 자주 가는 패션 골목이 있거든요. 오늘 거기를 가볼 건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바로 대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골목. 저렴한 가격으로 연예인 패션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많이 고를 수 있는 그런 골목인데, 제가 여기 숨겨진 옷집이 있거든요. 제가 저만 아는 곳인데 거기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오, 쉣.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샵인데 예쁜 옷들 많죠. 여기서 제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패션을 한번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이 옷 좀 꺼내주세요. 와우. 이렇게 오늘은 저의 개성을 살려서 저스틴 비버를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일단 이 밀리터리 셔츠, 이거는 저스틴 비버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자칫 튈 수 있는 밀리터리에다가 저 이 흰 셔츠를 추가해서 좀 더 댄디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찌청 보이시죠? 요즘 대세는 또 청바지 중에서 찌청. 근데 또 더 대세는 통큰 바지. 그래서 저는 통큰 찌청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무난할 수 있는 이 룩에다가 빨간 모자와 스트라이프 스카프를 넣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개성을 추가한 저스틴 비버 룩을 완성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패션에 여러분의 개성을 추가한다면 패션 피플이 될 수 있습니다.